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마이데이터 산업과 은행 산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사실 뭐 데이터 산법, 마이데이터 산업 이런 이야기하면 저희 플랫폼 업체들 가지고는 이야기를 제법 나누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 지금 시대가 이제 빅데이터 시대니까 뭐 데이터 네. 관련해서는 뭐 무궁무진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또 이제 은행 산업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사실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해요.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이 개념을 정립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리죠. 예. 오늘 사용수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를 초등학생 다루듯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다. 조근조근 씹어서 입에 딱 넣어주지 않으면 뱉어낼 거예요. 아마도. 8월 28일에 나온 리포트 보니까 지금 그렇죠.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마이데이터 산업과 은행 산업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온 리포트가 있던데요. 이걸 가지고 아마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굳이 이걸 갖고 나온 이유가 사실은 좀 시간이 좀 됐잖아요. 뭐 다른 주제도 많고 보고서도 많이 썼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고객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우선은 사전에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걸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 잘 모르신다.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예, 이해를 잘 못한다.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 중요한 거는 정말 중요한 주제이다.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금융뿐만 아니라 플랫폼, 뭐 클라우드 뭐 여러 산업들이 있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앞서 말씀드릴 부분들한테 유통업도 연결됩니다. 유통. 예. 그래서 사실은 전 분야가 이 데이터 산업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좀 앞서 나가는 얘기지만 마이데이터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주식하지 마라. 데이터와 관련된 주식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뭐 주식 하라 말은 아니겠지만 주식을 잘하려면 꼭 알아야 이해를 한다. 해야 그렇죠. 한다. 그거는 정확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뭐 이해를 못한다, 이해를 못하는 아직까지 개념이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데이터 산법, 마이데이터 산업 어려워요. 익숙한 개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개념에 대한 정의부터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제 두 가지 정의를 먼저 해야 돼요. 마이데이터는 뭔지, 그다음에 데이터 산업에 대한 기본 개념, 이 부분을 두 가지를 좀 기초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 마이데이터에서 얘기 드리면 마이데이터는 뭐냐면 우리 이제 데이터 산업 얘기하잖아요. 데이터 산업이 과거에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샘플링 데이터라고 합니다. 샘플링 데이터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오류가 굉장히 심하게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편의가 생길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사용에 굉장히 제약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가 여러 데이터, 좋은 데이터, 중요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데이터의 질이 중요합니다. 데이터의 질이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이제 금융에서 갖고 있는 지급 결제 정보가 있어요. 이게 어차피 이제 뭐 생산자 입장에서 판매자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개인 정보는 뭘까요? 결국에는 이 개인이 어떻게 소비하는지, 그렇죠. 어떻게 자산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돈 거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들이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정형 정보라고 합니다. 정형 정보 어렵죠?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지급 결제 정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주문 정보. 지급 결제 정보는 뭐냐면 제가 이마트를 갔어요. 이마트에 20만 원 썼다라면 그게 지급 결제 정보가 되는 거고요. 20만 원 중에서 내가 무엇을 샀는지, 중요하죠. 와인을 샀는지, 와인 중에서 무슨 와인을 샀는지, 그걸 알게 되면 나의 선호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거를 시계열로 분석을 하게 되면 내가 주기적으로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보까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유통의 구독 경제가 가능하다는 거, 이 정보를 알게 된다면 이게 주문 정보. 주문 정보. 나아가서 하나 더 가게 되면 이제 비정형 정보라고 합니다. 비정형 정보는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검색하게 되잖아요. 그럼 나의 성향을 알잖아요. 그렇죠? 내 성향 정보를 또 이 얘네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크게 나눠주면 그래서 정형 정보와 비정형 정보. 특히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아까 지급결제 정보, 그다음에 주문 정보, 아까 얘기했던 이 비정형 정보.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빅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한창 우리 IT 그 붐이 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보험회사 직원들이랑 같이 좀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싶었던 저기 그 가장 고급의 정보가 뭐냐면 치과 진료 기록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치과는 웬만하면 아파도 잘 안 가요. 근데 치과를 갔다가 저기 자주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부자란 얘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걸 딱 타겟을 잡아가지고 공략을 하게 되면 보험 가입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보가 어디에 남아 있냐면요. 만약에 치과 의사가 어차피 거기가 이제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병원에서 POS를 쓴단 말이에요. POS 뭔지 아시죠? 아니, 카드 터미널. 네. 컴퓨터 안에 보면은 자기 정보들 입력하고 결제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그런 정보들이 입력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지금 개인 정보라 조심하면 안 되죠. 아, 근데 지우고 예. 주민번호는 지우고. 그렇죠. 예. 그동안에는 예, 이런 것들이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 산업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산업을 지금까지는 뭐 미국의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데들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들이 데이터 산업을 주도했고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높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렇게 되면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마이 데이터는 뭐냐면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아, 그 데이터야? 누구 거냐 이거예요. 누구 거죠? 그 소비자 거죠. 소비자 거잖아요. 데이터의 주권이 기업계 아니라요. 개인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의 저기 그 저 데이터는 막 찢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모였을 때 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찢어져 있는 데이터는 그래서 네, 네. 데이터의 주체가 소비자에 있고 그래서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소비자에게 부여한다. 그래서 한 군데 다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아, 취합할 수 예, 있게. 예, 이게 마이 데이터예요.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쉬운 걸로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팀원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택시도 팀원으로 찍죠. 그다음에 버스 탈 때 다 팀원을 다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어디에서 몇 시에 타가지고 어디서 내리고 어디서 환승하고 한 정보들이 다 이제 몰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그거는 팀원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찍고 다니는 그 정보를 내가 어디로 줄 건지 그걸 결정한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A라는 회사를 내가 지정을 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팀원이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이 마이 데이터에 이동시킬 수 있고요. 예, 내가 하나은행, 우리은행, 모든 은행에 있는 모든 그 금융거래 정보, 카드 정보, 재산 정보를 다 마이 데이터에 지정해서 그럼 그 데이터를 취합하는 주체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취합하는 주체는 마이 데이터가 주체, 취합할 수 있는 거죠. 마이 데이터는 개인의 동의하에. 예, 그럼 나는 예, 마이 데이터에서 모든 정보들을 다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팀원이를 사용하지만 팀원이 내가 그걸 갖지 말고 난 이거 마이 데이터로 가게 그렇죠. 해라. 예. 물론 이제 팀원이도 가질 수 있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 팀원이가 그 고생을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네. 그 데이터가 마이 데이터에 고스란히 거의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생산 업체가 예, 빅데이터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이 데이터가 주도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독점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독점의 문제보다는 생산업체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데이터를 그렇죠. 생산했는데 아, 이 데이터는 니네 게 아니다. 개인 거다라기 때문에 마이 데이터 넘겨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보의 공유의 범위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정보 공유. 예.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공유할 것인가? 어디까지 마이 데이터의 정보를 예, 넓혀줄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주제가 되는 거죠. 예. 당연히 반대편에서 데이터를 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뭐 워낙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끼어 있는 노이즈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정보가 얼마나 양질의 정보냐. 그걸로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뭐 마케팅 포인트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저기 그 사업적인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는 정보라 해야 되는데 그거에 좀 중요하겠네요. 이런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데이터의 정보 핵심이 세 가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세 가지가 결합됐을 때 완벽한 데이터가 되는 되겠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는다라면 나의 개인의 모든 나의 소비 행태를 다 이해할 수 있고요. 네. 나아가서 미래까지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이 데이터에 이제 내가 데이터를 다 주게 되면은 마이 데이터에서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 금융 서비스, 보험이 언제 만기 들어왔는지, 대출의 금리를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지, 심지어 내가 한 달 뒤에 뭘 소비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장 싼 가격에 내 집 앞에 배달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한 거예요. 마이데이터가. 예, 엄청난 우리의 미래에 예,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는 산업이 된다. 이게 자차 산업 혁명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예, 기존 생산업체 중심이 아니라 예, 재생산업 중심이 아니라 마이데이터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난 좀 저기 그 이해가 잘 안 가요. 안 가는 게 그걸 굳이 마이데이터로 옮길 필요가 있느냐. 예. 근데 그런 저기 그때 생각 왜냐면 어쨌든 내가 동의라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동의해야 됩니다. 네. 당연히 동의하게 만들겠죠. 동의해야 그 서비스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가 이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했다. 알게 모르게 저기 그때 동의합니까 할 때 일괄 동의, 전체 동의 한번 싹 넘어가게. 나는 최근에 알았어요. 필수가 있고 선택이 누구도 처음 알았어요. 아, 최근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어째 그냥 저기 그 인포메이션이 많이 들어오든지. 그 아까 이야기하신 게 이제 데이터를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마이데이터 쪽으로 데이터를 넘기기를 당연히 꺼려할 테고 그렇다면 그렇죠. 어디까지 주는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우선 해외 사례를 얘기 드리면 당연히 이게 문제가 시리어스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EU 국가의 경우에 차트 보시면 정리했는데 마이데이터의 네. 국가별 정책의 비교 정리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우리 이 마이데이터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완성되려면 데이터를 많이 가져와야겠죠. 그렇죠. 네. 첫 번째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결제 기능이 가능해야 돼요. 결제. 그 안에서 우리가 말하면 뭐냐면 우리 아마존이 있잖아요. 아마존이 강점이 뭐냐면 아마존 내에서 모든 결제가 다 가능하잖아요. 그냥 상품을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네. 이걸 쓰기 기능이라 하거든요. 정보를 불러오는 걸 읽기 기능이라 하고 이걸 쓰기 기능이 하나인데 이 읽기와 쓰기 기능에 있어서 이제 EU 국가는 뭐냐면 정보를 받아들이는 공유하는 정보의 범위를 은행 정보 정도, 지급결제 정보 정도로 아주 제한해 놨어요. 대신 쓰기 기능은 좀 풀어줬고요. 호주는 뭐냐면 예, 데이터를 정보를 수집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늘려놨는데 대신 쓰기 기능을 강화 못 쓰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급을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아예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어요. 아 자율적으로. 예, 그래서 기업들이 알아서 왜 기업의 예, 사업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사실 위험한 또 예,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미국 그런 것도 민감하죠. 그렇죠.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했냐?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최대의 규제 완화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일 풀었어요? 예. 모든 정보를, 거의 모든 정보, 금융 정보는 거의 모든 정보를 다 불러올 수 있게 했고요. 오픈뱅킹을 허용함으로써 쓰기 기능을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게 해준 거죠. 최근에 아무튼 오픈뱅킹이 또 한때 바람 확 불고 가죠. 그렇죠. 예. 저도 다 모아놨는데. 예. 이제 이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예금, 카드, 대출, 뭐 퇴직연금 다 공유가 되니까 쉽게 말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 본다라면 거의 모든 정보를 마이데이터에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엄청난 예, 손실이 클 수 있잖아요. 그게 그동안의 은행주의 주가하락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고 그럼 플랫폼 회사들의 각 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객의 데이터들을 마이데이터로 전부 다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 플랫폼 회사들이나 핀테크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라이선스 없이 대출 영업과 보험 영업과 증권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왜 우리 저기 그때 그 IMF 지난 다음에 증권사들이 저기 증권 자산으로부터 원장 이관 받았잖아요. 예. 그거의 역행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개념 같은데. 왜냐면 예. 증권 자산에 있던 고객들의 데이터를 각 저기 원장 이관 받아가지고 저기 각각의 증권사들이 그걸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건 근데 사실 그 데이터는 기업 데이터인 거잖아요. 증권 자산은. 증권사는 어차피 전사는 대행해주는 업체니까 그거를 당연히 기업에 돌려준 거죠. 예, 그건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좀 다른 개념이네. 예,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거의 모든 데이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핀테크나 플랫폼 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거죠. 예. 그래 일단 이제 개념은
100%는 아니지만 네. 예, 어느 정도 이제 그 개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기 그 생산 주체들이 생산한 그 저기 그 데이터를 한쪽으로 모으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분산돼 있었던 거라면 이제 그 동의에 의해서 한쪽으로 쭉 다 몰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완전 빅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이제 토대가 만들어졌다. 예. 예. 근데 이제 여기 한 단계 더 나가서 은행 입장에서 본다라면 네네. 너무 많은 큰 피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이 강력한 반발을 했겠죠.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건 절대적 역차별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중요한 정보가 지급결제하고 주문정보 있잖아요. 예. 내가 취향. 예. 주문 정보를 이것도 공유 대상으로 넣자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그동안 전혀 얘기가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은행들이 갖고 있는 정보만 가질 수가 없었던 것들도 내가 쓸 수 있는.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예. 여태까지 역대 글로벌 스탠다드는 금융의 정보를 네, 중심으로 한 이쪽 마이데이터 회사는 금융 서비스 회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커버를 계속 했었던 거고 관심 있게 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은행 입장에서 보니까 도저히 이건 불합리하다. 정보의 공유를 반대편에 있는 유통회사도 너희들 정보를 공유해라.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네요. 예. 그래서 이게 주문 정보가 시행령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이데이터 산업 자체가 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금융 서비스 회사가 아니라 예, 토탈 서비스 회사로 진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식회사 마이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어떤 회사들이 하는 거예요, 마이데이터 산업에? 현재까지 정부는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네. 신청을 하면은 큰 허들 없이 웬만하면 그래. 다 허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0개 사업자가 대략 수요 조사를 통해 보니까 신청을 한다고 했고요. 예, 이미 이제 40개 사업자를 먼저 선정을 하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뭐 금융 정보도 있고 내 모든 데이터가 다 있는 건데 큰 허들이 없다고 하면 개인 정보 관련한 부분은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정보의 보호의 이슈가 그럴까요? 예, 그렇죠.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얘기하긴 그렇지만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가장 개인 신용 정보, 다음 해킹 또는 보이스피싱이 심한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네, 네. 예, 그런 공인인증서가 있어도 그런 상태에서 그래요. 예. 예. 저도 이제 항상 이제 그 불안한 게 우리가 이제 너무 공상과학적인 그 저 영화를 많이 보면 이제 빅브라더가 있잖아요. 예. 빅브라더가 있어가지고. 내가 뭘 하려면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얘가 죄를 줄 것 같아. 그러니까 미리 수감시키고. 저도 이제 그래서 제 정보를 안 주려고. 저는 저기 그 환승을 할 때는 그 카드를 찍지만 환승하지 할 때 절대 찍지 않아요. 내가 어디서 내린지 아무도 모르게. 팀원이 되게 경계하시네요. 예? 팀원이를 경계하시네요, 굉장히.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그 내 정보가 저기 그 누군가가 알고 있다면은 내가 내리는데 거기 기다렸다가 나를 또 저기 위에를 갈 수도 있는 이런 생각들을 한번 산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저기 정보가 한쪽으로 몰렸을 때 생길 수 있는 이제 부작용을 제 스스로가 이제 저기 그 막는 예, 그렇죠. 자구책이죠. 예. 또 하나 이제, 이제 가장 큰 게 뭐냐면 결국에 마이데이터 이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과점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데이터를 얻으려면 과점화가 돼서 빅데이터를 얻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산업을 마이데이터를 시장을 주도한 사업자가 된다라면 거의 모든 영향을 장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기업 거의 웬만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여기에 이제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과외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아까 40개 사업자 많게는 100개 사업자가 마이데이터를 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출혈 경쟁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업자가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파산하게 되면 얘네들은 핵심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그걸 핵심 데이터를 오남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또 다른 문제가 지금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산업이 어떻게 될지 이 여러 가지의 이제
허들도 또는 네네. 이 난관도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찌됐든 이제 저희는 은행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마이데이터 그렇죠. 산업과 예. 은행의 관계에 대해서 좀 봤으면 하는데 일단은 은행이 금융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다소 불리한 면이 불리한 있고 면이 은행주가 그래서 좀 약세였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이 보고서 내용은 사실 또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에요. 어떤 예. 얘기인지 좀. 이렇게 되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 우리가 마이데이터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마이데이터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의 아마존이었어요. 네네.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당연히 이런 아마존이 생기면은 제조업자들의 수익성은 악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제조업자가 되는 거거든요. 판매업자 중심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마이데이터의 주 사업 모델이 금융이 아닌 거예요. 금융은 아주 작은 분야가 되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유통, 서비스 그쵸. 뭐 다양한 형태로 지금 진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융에 대한 경쟁은 그렇게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을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예, 은행들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마이데이터가 경쟁력을 또 하나 확보하려면 다양한 상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금융회사가 약간은 카르텔 형식을 취하면서 상품을 안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출 상품 같은 거 주택담보대출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다 안 걸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아마존이 있는데 아마존 상품이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어를 좀 하고 있어요. 금융상품은 금융사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방어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은 생각보다 많이 완화될 것 같아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사이에 지급결제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예금 정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개인들이 신용을 평가해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주문 정보라든지 이게 보면 어떤 사람이 주문을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게 되면 좀 그 크레딧에 좀 감점이 온다든지 조금 더 다양한 측면에서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기겠어요. 아 그럼요. 예.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한국의 이 소비자 신용의 가장 큰 문제가 혹시 뭔지 아세요? 구조적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CB사 때문인데요. 크레딧 비로 신용평가사 때문인데 신용평가사가 이제 등급을 정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좋은 등급을 받는 사람들은 대출을 너무 쉽게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예,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특징이 나타나요. 근데 이런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면 이런 편차가 좀 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죠. 네, 이제 우리 이제 서희사는 워낙 전문가시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빚이 없어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저는 이제 집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그 카드도 안 쓰고. 저는 저기 그 체크카드만 써요. 네. 제 신용 등급 몇 등급일까요? 3등급에서 4등급. 아 이게 서로 말씀하지 말라니까. 참을 수가 없으셨나 봐요. 그래요. 등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신용카드 안 쓰면 등급 낮아요. 아 그러니까 그 신용 등급이 그 높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은행에 돈을 많이 벌어주는 사람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대출을 많이 써요. 대출. 예. 저는 뭐 예금만 있고 저기 그 카드 안 쓰고 맞아요. 그다음에 저기 그 대출 안 하고 그러니까는 신용 등급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이 CB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문제라는 거죠. 최근에 대출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반대로 정작 제가 대출을 받는다. 대출을 다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예. 이런 이제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맞아요. 어찌됐든 지금 이제 그 사이에 은행권에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했던 마이데이터 산업이 결국은 이제 그 미풍에 그칠 가능성이 되게 크고. 그렇죠. 오히려 훈풍으로 바뀔 수도 있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됐네요. 예. 아, 이제 좀 정리가 좀 되네. 예.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은행 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이제 다른 쪽으로 조금 시선이 분산되면서 이쪽은 그렇죠, 뭐 예. 크게 저평가받았던 게 조금 완화될 여지가 있다라는 걸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대형사가 유리할 수 있을 겁니다. 대형사. 예. 아, 저그 금융회사 중에서도. 예, 마이데이터를 아마 은행들 다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식이 되면은 자기 고객들을 대상으로. 아, 은행들도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드는 네.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예, 거죠. 예,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은행은 이제 은행의 자사 상품들 있잖아요. 자사 상품들을 정보를 고객 정보를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고객 정보를 얻잖아요. 그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저가에 예,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그 자사의 그저 오는 그 거래하는 고객들로부터 마이 데이터를 우리 쪽으로 해라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습기해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예, 예. 그러니까는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겠네. 그 아까 이제 마이 데이터 사업자가 초기에는 뭐 40개에서 100개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 다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이게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모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예, 줄어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마이 데이터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살아남는 게 어디일까가 또 궁금하거든요. 투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핀테크 산업을 이제 이해할 그렇죠. 때 핀테크 산업 여러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BM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많이 이해하시는데 핀테크는 사실 쉽게 비즈니스 모델을 베낄 수 있는 복제가 가능한 분야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하이테크 분야가 아니다. 그렇죠. 그런 분야는 예, 그런 분야는 사실 자본이 얼마나 많이 있냐. 예, 그다음에 기존의 고객을 얼마나 깔고 있냐. 저는 예,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담당은 아니지만 막연하게 통신 사업자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런 사업자들이 훨씬 더 마이데이터 사업은 더 유리한 게 아닌가. 그러면 들어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 같은 건 어때요? 그러니까 사실 마이데이터 사업 이야기하면서 네이버, 카카오를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뭐 그쪽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본 컨센서스는 당연히 카카오 네이버잖아요. 근데 거기는 네. 저기 그 지역결제 정보라든지 주문 정보는 없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 다 카카오 네이버에 주문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지역결제 정보. 뭐 그건 네이버 이제 페이, 카카오 뭐, 페이. 네, 그렇죠. 근데 예. 그걸 쓴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 난 써보질 않아가지고. 별로 없죠. 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쪽은 이제 BM, 그러니까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고객들한테 제시한다. 요거의 강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혁신적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앞으로의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저는 오히려 이 사업자는 이 사업은 오히려 돈 많은데 고객이 많은데 그렇죠. 예, 훨씬 유리하다는. 기본적으로 거예요. 내가 데이터를 많이 그 취합할 수 있는 곳이 파워가 있겠죠. 돈이 많아서 마케팅 비용 엄청 많이 쓸 수 있는데 이쪽이 훨씬 더 유리한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이제 뭐 그런 통신이나 이쪽은 담당하시는 부분은 아니니까 예. 은행에만 국한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은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을 수 있고 중립 혹은 중립 이상의 영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유통업자가 그렇잖아요. 그 반대로 이제 금융 쪽에서 본다라면 가장 데이터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대형 은행. 대형 은행에는 예. 그래서 오히려 좋을 수도 예. 있다. 우리가 이제 은행 평가할 때 뭐 수신고라든지 뭐 이런 걸로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실제로 저기 그 거래하는 고객들의 수도 나와요? 아, 숫자도 나오죠. 나옵니까? 예, 2,500만씩 되니까요, KB. 아. 예. 2,500만은 뭐 거의 다네요, 다. 그렇죠. 예. 애들 빼고. 예. 그 사람들이 하는 지급까지 정보는 이제 다 가지고 있어도 되고 이제 그걸 주문 정보라든지 이제 정성 정보를 어떻게 이제 끌고 오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손님들이 있잖아요. 2,500만 명 손님이 있으면 이 손님을 어떻게 마이데이터 사업자 이 사업이 있으면 이걸 사용할 수 있게 그쪽으로 예, 이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마케팅을 잘하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이거 언제부터 시행인가요? 지금 2021년 8월부터 예, 본격적으로 시행은 되는데 어쨌든 그것에 맞춰서 이미 이제 법은 다 발표가 되었고요. 네. 시행령까지 이제 발표가 8월 달에 됐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자 선정이 조만간 1차로 나오고요. 연말에.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제 뭐 테스트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하고 나서 예.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이걸 이제 사실 경쟁이 과열되고 좀 그 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요인들도 있고 하니까 주무관청이 있는데 그게 금융이에요? 현재는 금융이에요. 참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금융보다는 공정위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금융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기도 그러니까. 하니까. 주문 정보를 넣으면서 금융위의 손을 떠났어요. 사실. 그러니까. 예. 예. 하지만 금융위는 놓치고 싶지 않겠죠. 그렇겠죠. 예. 예. 그것도 내 자리인데.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오늘 예. 중요한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도움이 결론이 참 애매모호하긴 한데. 아, 제목이 네. 딱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결론이. 사실 플랫폼 하는 네. 분이랑 같이 나오셨으면 그러니까 KB면 KB, SKT면 SKT 딱 찍어줬으면은 해피할 뻔했는데. 종목을 그러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끝나고. 대형 은행주가 좋은. 우리는 또 아, 열린 결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래도 충분히 이 산업에 대한 네. 이해가 있었고 우리가 맞아요. 4차 산업의 저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빅데이터 산업이 있잖아요.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네네. 그런 부분들인 것 같네요. 사실 굉장히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내용들인데 오늘 좀 잡히는 원래,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원래 돈 되는 정보는 어려운 거예요. 남들이 네. 이해를 잘 못해야지 거기서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남들 다 알면은 남들 다 알면은 뭐 내가 뜯어먹을 게 있나요? 그래도 우리 또 같이 네. 알아야죠. 네. 그렇죠? 서영수 이사님 오늘 네.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오사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니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엔만 내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